촬영되고 있구나. 아유, 날카.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구독 좋아요 일단 눌러주시고요. 예. 오늘은 마트에서 파는 식자재 마트에서 해초밥 모든 초밥이죠. 원래 8,900원짜리 10피스 8,900원짜리를 두 팩에 만원, 두 팩 만원에 했네요. 이렇게 앞으로 되겠어. 두 팩 만원짜리 먹어야죠. 자, 그래서 두 팩입니다, 두 팩. 일단은 뭐, 강어겠죠? 예. 여기 와사비 잘 해놨습니다. 예. 많이 찍었네, 와사비다. 약도도 먹고. 예. 새우죠, 새우. 예. 그냥 일반적으로 뷔페집에 가는 그런 초밥, 예, 마트 초밥이죠. 연어가 있는데 연어는 아껴 먹읍시다. 예. 문어가 두 개니까 문어 하나 더 먹고. 문어 하나 더 먹겠습니다. 뭐 해전 초밥집, 일식집에서 파는 초밥집, 그런 거 비하면은 뭐 이렇게 가성비가 있죠. 가성비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마트 편의점에서 파는 킹소주입니다. 킹소주. 요 이마트에만 판다고 하는데 킹소주 한 잔 먹도록 하겠습니다. 킹소주 어떤 맛인가? 오, 알코올 24도네. 야. 와, 알코올 24도네. 이런 거는 또 쇼츠 영상 하나 올려줘야 된단 말이야. 쇼츠 영상도 하나 좀 찍겠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들, 안녕하십니까? 시청자 여러분들, 안녕하십니까?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이마트 편의점에서 파는 킹소주입니다. 예, 24도. 한 병 다 마신다는 말 안 했어요. 어우, 24도. 오우, 24도. 와, 엄청 쓰다 써. 와, 엄청 쓰네. 와. 국물 당기네요, 국물. 이게 두 개라서 참 좋습니다. 예. 국물 당기는 맛이야. 아, 그래도 8,900원짜리 두 팩에 만원 하니까는 그래도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. 저 이런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. 오늘 쉬는 날이라서 마트도 일찍 갔다 올 수 있었지만 이 세일 찬스를 노려야 되기 때문에 저녁 7시 반 넘어서 8시 가까워서 먹습니다. 새우 먹으려고 하다가 그냥 강화해가 맞나? 잠깐만. 다 별표 표시라고 되어있네.
아무튼 광어겠죠. 뭐 그런 광어의 모습, 그런 흰살생선에다가 광어에도 추종 흰살생선에다 새우, 우리가 흔히 아는 이새우 있죠. 이새우 요거 에다가 연어, 드디어 연어 하나 먹을 수 있겠네. 연어, 연어 진짜 귀하네. 연어 귀한 연어를 어떻게 보여줘야 돼? 연어 여기도 살입니다. 이렇게 연어회 와사비 간장 찍어가지고 소주 안할 수가 없어. 초파리 같은 게 다녀가지고 짠. 그 다음에 문어. 문어.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맛. 난 이런 게 맛있어. 깨우냐게 해주자. 초절임, 이게 뭐지? 생강인가? 그 다음에 마늘, 락교라고 하는 건가요? 맞나요? 와사비 간다. 코 뻥 뚫린다. 한팩다 먹었습니다. 근데 이거 8,900원이라고 하면은 한팩 쓰다 뭐 900원 그거 맞긴 맞는데 조금 저같이 독고 노총각으로서는 조금 생각하게 만들죠. 예. 근데 두 팩에 10,000원이니까는 큰 고민하지 않고 솔직히 말하면 조금 살까 말까 망설였거든요. 근데 두 팩에 10,000원이니까 괜찮네. 잠깐만, 아유, 초파리가. 제가 음식물 쓰레기라 이런 거잘 버렸어야 되는데, 잘못 버려보니까 초파리 이런 게 있네요.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도 불구하고. 좀 산만하게 방송했지만은, 오늘 이렇게 모둠 초밥, 모둠 초밥, 이렇게. 그 선을 보였습니다. 여러분들, 제가 더 맛있는 초밥을 먹을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세요. 이것도 맛있지만 더 비싼 거. 강남에서 이런 데서 한번 초밥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여러분들,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. 감기 조심하시고요. 감사합니다. 킹솔 이거 독하네. 24도에 24도.